최근에 제일 짧았던 적이 어디까지 짧았어요?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딱 출근 전에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. 그냥 5분도 사실 안 걸리는데. 보통 일단 한 번 쫙 붙이는데, 브라더는 생각보다 두상이 조금 위가 뭉쳐 있어가지고 여기 좀 띄웠어요. 이쁘게 해줘야지. 네, 뒤에 그냥 다. 마레슈 일주일 뒤에 딱 이뻐집니다. 지금 눌린 거나 모든 게 다 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. 준비 괜찮아요? 응? 아니야, 내 성이 안 차지. 내 성이 안 차지. 왜냐면 친구 같은 경우 귀가 좀 튀어나와 있잖아. 그래서 나도 아까 누르다가 딱 누르는 순간 귀 보고, 아, 여기 덜 눌러야겠다. 위에 여기. 원래 보통 나는 이렇게까지 눌러버리거든?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. 살짝 숙여봐요. 머리가 봤을 때 별거 뭐 틀어진 거 없는데, 하지만 살짝 돌려서 보면은 볼륨을 다 가져간다고 이렇게. 그럼 사람이 확실히 더 입체적으로 보여, 모양 자체가. 봐봐, 네 손이요. 어려울 거 없어. 자, 손인데 여기 한번 싹 잡는 겨. 여기 눌려진 애들 말고 여기 한번 잡아서 뿌리 한번 바람 딱 줘. 하나 둘 셋 시켜. 마찬가지로 뿌리 한번 딱 주고 뜨는 거고, 하나 둘 셋. 그럼 이게 다예요? 아니지. 비비는 언제 발라봤어? 한 번도 못 잡았어. 진짜? 왁스를 하든 스프레이를 하든 봐봐, 내가 만지는 거. 모양에서, 그러니까 제품은 모양이 다 완성됐을 때 만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디테일만 주는 거야, 이렇게. 컬을 한 10개, 여기는 10개 잡아준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10개는 앞에 4개, 2개, 중간에 3개, 뒤에 4개. 이런 식으로. Nope. 11개. 어? 11개. 아이씨. 11개. 에이.